뭐 엔비디아 실적이 그래도 뭐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그 생각보다라기보단 가이던스는 맞출 거라고 봤는데 이제 그걸 또 초월하는 뛰어넘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20일 날 발표됐던 내용들 중에서 역시 반도체 D램하고 낸드 쪽 수출 데이터 나온 게 있어서 그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시면은 그 수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20일까지 수출 동향이 나와 있는데 네. D램인데요. 보시면은 그 그래프 자체도 그렇지만은 20일까지의 수출 내용을 봤을 때는 지난 달보다 확실히 좋아지는 그림은 이번 달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낸드 역시 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좀 주춤했었지만은 이번 달은 확실히 돌아서는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반도체는 HBM도 좋지만은 이제 HBM에서 확장이 되는 AI 쪽그 AI 서버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낸드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레거시 쪽 관련돼 있는 그 레거시 D램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쪽까지 다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출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니까 배터리는 뭐 그냥 저냥 뭐 특별히 좋아지는 그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그 올리고 뉴클레오 타이드라고 하는 거 이제 ST팜에서 생산하는 원료인데 이쪽이 지금 이미 그 20일까지에서 4월 수출액을 넘어서는 그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보톡스 역시 마찬가지 그림을 좀 보여줬다. 그리고 시장에서 잊혀진 업종일 수도 있고 섹터일 수도 있는데 건기식이 생각보다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실 시장에서 이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자꾸 2차전지를 보는 이유가 그 이제 전기차도 전기차지만은 지금 최근에 계속해 가지고 미국 시장을 보면은 그 전력 관련해 가지고 그린 에너지 섹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오늘 이제 퍼스트 솔라도 그렇지만은 뭐 수소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전력 생산과 직결되는 쪽들이 다 좋다 보니까 이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되어 있는 섹터 역시 마찬가지로 2차전지이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추적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포드의 전기차 전략하고 GM의 전기차 전략이 좀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언급하려고 글씨를 좀 썼는데 포드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에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품 단가 인하 압력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산 대수도 감축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전기차 플랫폼이 지금 포드는 지금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가 자체가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싸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커버하고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연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카를 이제 믹싱하는 전략.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중국 협업이 높기 때문에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뒤로 빠지는 느낌인 거고요. GM 같은 경우는 지금 24년도 그 지난번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은 매출 목표 20만 대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하반기는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심지어 이제 영업이익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근간이 뭐냐면 EV 플랫폼이 구축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티엄 세일즈 공장의 가동률을 높여가면서 이쪽에 대응을 하겠다. 24년만 놓고 얘기했을 때 11개 차종의 신차를 갖다가 전기차에서 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그 전방을 놓고 봤을 때는 GM 밸류체인 쪽에 속하는 소재 쪽이라든지 이런 쪽 회사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NH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전망을 이제 언급하는데 상반기에는 재고 조정이 얼추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거라고 본다. 하지만 하반기가 그렇다고 해서 크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판가는 3분기부터 반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반기에 반등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반등의 어떤 크기라든지 이런 건 아직 크진 않을 것 같다. 신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조금 더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제 좋아지는 쪽은 좋아지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 굳이 비교를 하자면 GM하고 포드를 조금 비교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고객사의 생산 의지가 중요하다. 그럼 종합적으로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그 자동차 업체로 따지게 되면은 GM 향 밸류체인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S 시장의 확장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은 이제 그 기존의 전력망 자체도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AI 투자가 급증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난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그린 에너지 쪽으로 투자가 확장이 되고 있고 그 연료의 그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수소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그쪽 관련된 기업들 주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련해가지고 이 그린에너지 쪽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ESS 시장이 확장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 부과 얘기가 나왔는데 4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이 배터리 쪽에 매출 그 수출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전기차로 인한 것보다는 ESS 쪽이 훨씬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부분을 상당히 대체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ESS의 메인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NCM보다는 LFP 쪽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춰서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배터리 소재 쪽에 속해 있는 4대 소재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NCM보다는 훨씬 많이 쓰이는 것은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전해액 섹터가 좋아질 것 같고 그 최근에도 최근까지 전해액 섹터 주식들이 괜찮았던 것도 여기에 이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향후에 만약에 ESS 쪽으로 투자가 집중이 된다 그러면 전해액 섹터가 아무래도 양극재보다는 조금 그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효과를 좀 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65i 원통형 배터리 이제 양산을 이제 공식화를 이제 LG 엔솔이 뭐 8월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반기 얘기라고 있고 일본의 파나소닉 역시도 이제 8, 9월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 SDI가 내년 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이 이제 쭉 언급이 돼 있는데 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해 가지고 결국에 가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밸류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과 관련돼 있는 소재 업체들을 좀 소싱할 필요가 있고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 있는 쪽에서 뭐 우선은 사실 이제 원통형 쪽으로 해가지고 LG엔솔이나 삼성 SDI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납품을 어떤 체인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그쪽에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465 배터리의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발열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열 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폭발 위험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응극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팽창에 대한 내구성이 다른 폼팩터 대비 우수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높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2170 배터리 작은 원통형 배터리의 그 출력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리고 또 배터리 수가 줄게 될 거 아닙니까? 2170 배터리보다 465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배터리 수 조절에 따라서 셀 관리를 하는데도 용이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하고 실리콘 응극재 적용에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밑에 용어들이 있는 거는 이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PTC라든지 CID, 벤트 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2차 전지 캐즘 이제 말씀하실 텐데 참 이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조금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지점을 한 몇 주 전서부터 이제 좀 바닥이지 않을까 이 정도가 실적 나쁜 거. 아 근데 좀 더 가네요. 바닥은 맞는 것 같은데 바닥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바운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바닥에서 누워가는 기간이고 그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캐즘이라고 하는 구간은 우리는 밖에서 쳐다 지켜보는 입장에서 캐즘이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현장에 참여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건 생존 구간이에요. 그렇죠. 우리 기업이라면 데스밸리. 그렇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이제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구간이기 때문에 그게 급격히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죽기 싫기 때문에 아둥바둥거리면서 끝까지 이제 거기서 남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출혈 경쟁이 그만큼 더 심해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시장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왜 보이지 않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심각한 건 사실 중국이거든요. 중국 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2차 전지 쪽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타겟팅하고 있는 쪽이 주로 미국 쪽이다 보니까 그쪽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 업체를 갖다 일단 제껴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조용한데 수요가 별로 안 늘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지만 그게 생각보다는 좀 심각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대체 언제 반등할 거냐? 도대체 언제 바닥에서 탈피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도 많으신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컨퍼런스 콜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게 현장에서 참여하고 싸우고 있는 업체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분기 또는 하반기 전망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제가 지금 이 업황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하는 요소가 뭐냐면 리튬 가격의 동향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지금 아직은 뭐 연초에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고 나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이슈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건 리튬 생산은 항상 겨울에 많고요. 여름으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또한 가지는 이제 생산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튬 가격은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거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작년 겨울, 그리고 작년 말 겨울, 그 다음 올초 겨울에 혹한기에 드러난 거잖아요. 이른바 충전소가 제대로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은 전기차 좋다, 아무리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내가 포인트를 주고 피를 꽂혀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겨울엔 고생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 충전의 어떤 방향이나 속도 같은 것들을 계속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의 주 타겟이 미국이라고 그러면 미국 시장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것들 역시 매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격적인 부분은 에퀴노스라고 하는 이제 GM에서 전기차 신차 출시가 되면 그게 아마 보조금 받게 되면 2만 7천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격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전기차들하고 내연기관차의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괴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갭이 좀 많이 줄어야 된다. 이제 에퀴노스가 성공적으로 그 가격에서 런칭이 되고 수익이 발생이 되고 이쪽이 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저가차의 출시가 늘어나겠지만 자동차는 아시다시피 그한번 그 사양을 높은 차를 타기 시작하면 그게 다시 낮추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 전반을 좀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의 측면에서는 저가차의 출시가 성공이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어떤 시장에서의 경쟁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는 차들까지 가격 경쟁을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가격의 괴리도가 어느 정도까지 축소가 되느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배터리의 안전성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주목하고 있는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465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채용이 된다면은 요거는 상당히 많이 좀그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좀 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컨퍼런스 콜을 중요시했던 것처럼 자동차 메이커들의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메이커들이 전기차 쪽으로 적극적으로 더 늦기 전에 나도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 시장은 성장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시장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저도 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중국에 뭐 100개가 넘는 전기차 회사들이 있다. 뭐 여기서 대부분 다 도태되고 한 서너 개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중국 전문가들에게서 나온단 말이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어떻게든 그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해외로 시장을 진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좀 먹히는 듯 했는데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뭐 힘들고 유럽조차도 이제 자꾸 어떤 그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제를 하려 하다 보니까 더이 도태되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왜 유럽이 그러고 갑자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그거는 자기네들하고 이해관계가 딱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해당 나라들의 업체가 죽어나겠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그 업종이 많이 도태가 되거나 그래서 줄어든 경쟁이 것들이 안 되죠. 많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이랑 미국은 개입을 해가지고 니네 이건 부정 경쟁이다, 부당 경쟁이다 해가지고 시비를 걸었냐? 안 걸었습니다.
무조건 싼 게 좋은 거고 니네들끼리 싸워봐 했는데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그네들이 지금 이 난리를 치느냐. 첨단 기술이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그쪽을 키우려고 지금 산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다행인 거죠. 그리고 중국의 전략은 항상 그랬습니다. 산업을 키울 때 보조금을 줘가지고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또 너도 나도 그 보조금 받겠다고 다 뛰어들어가지고 작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배터리 보조금 받겠다고 차 껍데기처럼 만들어놓고 그거 팔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려버리고 보조금 받고 이런 게 사진에 많이 돌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전략이 이번에 안 먹힌 거죠. 똑같이 하려고 했다가 이번에는 안 돼. 왜? 우리도 이거 해야 돼. 그게 미국의 전략이고 유럽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막혀버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이거 조정하라는 게 중국 당국에서 압력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 업체들의 협회장 뭐 이런 사람들도 이거 과당 경쟁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가 만약에 전기차만 우리는 했으면 우리도 쉽지 않았을 테겠지만은 배터리를 하필이면 그 우리 빼고는 일본 정도 제외하고는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나마 지금 이 캐증 구간에서 숨을 쉬면서 견딜 수 있는 그 원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HLB 신약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그날 바로 제가 이제 여기 출연해 가지고 대표님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바이오 쪽 관련해 가지고 신약 실패에 대한 부분은 흔한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임상 3상까지 갔다라는 게 네. 이제 보통 우리는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국 업체들이 그 진행을 하게 그렇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했었고 기대를 받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 그날 드렸던 것 같고요. 유한장행이 또 어저께 주가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급락을 했던 거는 뭐 루머도 돌았었다고 합니다. 뭐 이제 특정 기사에서 이제 레이저 티닙의 효능에 의문을 좀 표시하면서 마일스톤도 적게 받았고 뭐 심지어 그러기 때문에 전술연수선이 기대하고 있는 거 있지 않는 거 아니냐 뭐 다시 반환 들어올 수도 있다. 그건 넌센스인 게요. 마일스톤이 중요한 거가 아니라 이제 마일스톤은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임상 3상을 했잖아요. 병용치료로. 그럼 3상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데 갑자기 그 뜬금없이 효능이 없다고 그거를 반환을 합니까? 더군다나 FDA의 이제 승인 신청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그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이제 23일 날 아스코에서 5개의 임상 결과가 또 나오거든요.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결과가 정말 좋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거는 6월 달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판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흔들린다는 얘기가 그만큼 센티가 불안하다. 그거를 반증해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다 보니까 좀 불안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팔아버리고 다 글로 넘어가버리는 그런 어떤 패턴도 좀 나왔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잡아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바이오 투자 관련해서 체크포인트만 좀 언급을 좀 드리면요. 바이오는 귀로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 유동성을 최소 2년 이상 갖고 있는 회사를 봐야 되고요. 단일 아이템 갖고 있는 거 하지 마라. 리스크가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오너에 대한 이력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리고 임상을 실패한 다음에 재설계해가지고 다시 임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대개 보면 폭이 줄어듭니다. 폭이 줄어든다는 거는 1차 치료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2차, 3차로 넘어가고 그러면 마켓이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일종의 시장에 이제 안정을 시키기 위한 어필이기 때문에 그쪽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제가 투자하는 거는 플랫폼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라고 하는데 그런 쪽 기업들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전에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비어게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 뇌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ADC 표적항암제 그다음에 GLP-1 비만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쪽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메쉬라고 하는 이제 지방간 비알코성 지방간 치료제 이런 쪽으로 해서 포커싱을 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바이오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을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일종의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알테오젠을 예를 들면은 그 SC제형이 뭐냐면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제. 그러니까 정맥에다 주사를 놔야 되는 것 같다가 엉덩이에다 그냥 찔러 버리면 되는. 찔러서 주사를 놔도 효능이 똑같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이 경우에는 그럼 어느 때에 쓰이냐면 주로 항암하고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요쪽에 쓰이거든요. 그럼 항암을 놓고 얘기하면 암종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위에도 있고, 간에도 있고, 폐에도 있고, 많잖아요.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른바 약물을 갖다가 이제 대상 약물을 갖다 적용을 시켰을 때 그 약효를 유지시키면서 약효의 유효 기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그 주사 제형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제 표현을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특정 기술을 갖다가 도입을 해 가지고 약물을 통해 가지고 약을 만들어 내는. 근데 이게 이 플랫폼은 어느 약에도 다 어느 항암 또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꽤 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한 회사들도 꽤 되거든요. 뭐 네.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해보실 필요도 있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